아이고 다 왔다. 얘들아 내려 내려 내려. 아. 리아는 트렁크에 탔으니까 툭. 오빠 트렁크 펴냈어? 뭘? 어? 좌석에 앉아놓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더라. 애들아 오늘 설날이니까 어? 할아버지 집 왔어. 오랜만이지 할아버지? 응 진짜 야. 오랜만이다 할아버지. 아버지 저희 왔어요. 오 그래. 아유 애들 왔구나. 예, 설날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고. 엄마는 어디 갔어? 아 요 며칠 외갓집에 다녀온다고 해서요. 아유 아쉽네. 그 어머니 해주는 떡국 먹고 싶었는데. 아 다음에 꼭 같이 올게요. 얘들아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할아버지 하이하이. 오랜만이에요 할아버지. 그래 우리 똥강아지들 오랜만이구나. 어휴 절해야지. 세뱃돈 두둑하게 받아야 되지 않겠어? 아이 물론이죠 할아버지. 사실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 보러 온 거셈. 역시 우리 리아야 솔직한 점이 참 내 핏줄이란 말이야. 그래 어서 한번 해보렴다. 네 할아버지. 순서가 있지. 그럼 할아버지 절 한번 올릴게요. 그래 그래.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몸 건강에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내 새끼. 자 어디 보자. 리아가 첫째였으니까 자 여기 10,000원 이걸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나는? 비켜 이제 내 차례야. 제일 많이 받으세요. 아 리아야 절 두 번은 장례식장 때 하는 거란다. 그런다고 돈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래 우리 요루루 자 절 해보려무나.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그래 우리 내 새끼. 자 요루루는 둘째니까 어디 보자. 자 10,000원. 와 대박 정말 감사해요. 야 요루루는 좋겠다. 어? 아버지 왜 요루루는 많이 주세요? 제가 첫째인데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얘들아 자 너희들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할아버지 내만 몰래 일단 나갈 거야. 아니 리아야 아유 내가 뭘 잘못했나? 아이 냅두세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요즘에 또 사춘기도 오는 것 같고. 아유 벌써 사춘기 올 나이가 됐어? 할아버지 내만 몰라. 내가 얼마나 할아버지가 건강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절한 건데 10,000원이 뭐야 10,000원이. 근데 왜 요루루한테는 10,000원이나 주셨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아이씨. 그래도 이 10,000원으로 뭐래지? 마음이 속상하니까 배가 고픈 것 같기도 하고. 마침 여기 앞에 조그마한 슈퍼가 있네. 어우 다행이다. 이런 곳에도 킨도주의가 있네. 맛있겠다. 어이 어이 친구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요? 어우 빨리 와봐. 아니 도봉구 에이스 모르나? 와봐. 왜 그러시는데요? 따라와. 조용히 따라와 그냥. 조그만 게 깨끗 생겼네. 이 녀석이 킨더조이 맛있어 보이는군 그냥. 어, 지갑 좀 봐라 이거. 할아버지 어깨가 많이 뭉치셨네요. 이쪽도 이쪽도. 아유 누굴 닮아서 이렇게 손님이 좋아. 아버지 당연히 저죠. 역시 우리 여맨이야. 아버지 집이 여전해요. 와 이거 내가 옛날에 썼던 그 아기 침대네. 이거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아유 그게 나이가 들면 뭔가를 버리기가 쉽지 않더라고. 요리야
어? 어? 리아야! 뭐야? 아이 또 삐졌나? 야 들어와서 손 씻어야지! 어허 리아가 뭐 뭔 일이 있나? 애가 왜 저래? 사춘기가 와서 그런가? 나 때는 사춘기가 와도 부모님한테 꼬박꼬박 인사는 했는데 말이야. 왜 저래? 그래, 아이 차차차차. 아유, 내가 한번 리아랑 가서 얘기를 좀 나눠보마. 아 네. 네 할아버지. 차차. 아유 리아. 아유 아유. 누구게? 리아야. 할아버지가 아까 용돈 많이 안 줘서 아직도 삐졌어?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이 할아버지 보고 얘기해봐서. 아니라니까요. 아유, 이 할아버지가 한번 안아줄게. 그 울지 말고 또 그치는 거야. 알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리아야, 아니, 얼굴이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긴. 그 얼굴이 무슨 눈탱이 밤탱이 텐탱이 그냥 어? 이해돼버렸네. 누가 그런 거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 누구야? 어서 빨리 그냥 말해. 우리 똥강아지 이렇게 팽개 어? 아무리 강아지라 해도 어떻게 이렇게 팰 수가 있어? 할아버지가 알아도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요. 누군데? 어여 말해봐. 그게 실은 동네 무서운 형들이. 다들 모였나? 까치산 나루토. 네, 형님. 물론입니다. 까치산 나루토. 1980년대 종로의 전설 김도한도 한 손에 잡았다는 전설적인 인물. 필살기는 나생환. 자네도 와주었구만, 까치산 사스케. 누가 우리 큰형님 손주를 괴롭혔는지 몰라도 운이 안 좋군요. 우리 양갱팔을 건들다니. 까치산 사스케, 리아 할아버지의 든든한 오른팔. 필살기는 사륜한. 눈빛만으로도 적을 지리게 한다. 그래, 둘 이제 화해는 했지? 네, 물론입니다 형님. 이제 저희 안 싸웁니다. 네 형님, 저희들 이제 안 싸웁니다. 저희들 싸움이 얼마나 전설적이었으면 아직도 요즘 애들한테 저 이야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렇다.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나루토 사스케 싸움 수준 레알 실화냐?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위에 유래된 말은 80년대 까치산 사스케와 까치산 나루토의 싸움을 보고 나루토라는 애니가 출시될 정도로 전설의 싸움꾼들이었던 것이었다. 왕년에는 우린 참 전설이었지. 근데 요즘 것들은 툭하면 약한 애 괴롭히고나 말이야. 그리고 요즘 것들은 어린애에 대한 공경이 없습니다. 툭하면 손주 녀석은 나한테 틀니 틀니 이런다니까요. 요즘 것들은 참 빠졌어. 근성이 부족해. 어쨌든 옛날 이야기 그만하고 우리 손주 괴롭힌 녀석 빨리 잡으러 가세. 아우 킨더조이 겁나 맛있네. 뭐야? 저요? 아니, 영감님 저 부르신 거예요? 자네가 혹시 오늘 돈 뺏었나? 아유, 혹시 너가 우리 아는 할배 손자 돈 뺏은 거 아니냐고? 내 자식 같아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살면 안 돼. 할배, 잠깐. 그 틀리 딱딱거리는 소리 내지 마시고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에? 아 그리고 그 갈색 꼬맹이 그게 왜요? 뭐 이거 어떻게 가져가실라고?
이 동네 도봉구 샹크스라고 들으는 보였어요? 에? 에? 아유, 나루토 할배! 말이 안 통하는 젊은인 것 같아요! 안 되겠구만, 형님! 저 녀석 말로 해서 안 되겠어. 얘들아, 본때를 보여주자꾸나. 아이고, 엔나시를 좀 보여줘야겠구만. 아니, 왜 이렇게 힘이 세? 할아버지 괜찮으시려나? 아이고, 우리 강아지.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못된 양아치들 혼내주고 우리 리아 세뱃돈도 다시 가져왔어요. 아이, 근데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적게 준 것 같아서 20만 원으로 줄게요. 오, 할아버지 짱. 그래, 우리 똥강아지. 아이고, 아버지, 저희 이만 가볼게요. 맞아요, 안녕히 계세요. 맞아요, 가볼게요. 아, 뭐 벌써 가? 아이고, 오랜만에 왔는데 자고 가. 아, 원래 내일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봐요. 애들아, 가자.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래, 조심히 가려무나. 우리 애들은 설날인데 안 내려오고 전화 한 통도 없고. 여보세요? 아이, 그래, 이번 설날엔 오는 거야? 아빠, 전화로 말씀드려 죄송해요. 이번 설날 땐 못 갈 것 같아요. 내년에 봬요. 그래, 난 괜찮다.